네, 계속해서 이제 슈퍼푸드를 불리는 지금의 제철인 여름 열매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주 깜빡깜빡 치매가 걱정이 된다면 어떤 음식, 어떤 슈퍼 열매를 먹어야 할지 좀 알 것 같은데요. 블루베리입니다. 문 교수님, 어떤가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루베리는 치매 예방이나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 그중에서도 특히 안토시아닌은 기억력과 관련된 뇌 부분에서 신경 신호의 전달을 증가시켜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 조기 치매 위험이 있는 노인들에게 블루베리 주스를 12주 동안 매일매일 드시도록 한 결과 학습 능력과 기억력의 향상이 있었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두뇌 건강 지킴이 블루베리인데요. 또 주의해야 될 분들 있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네.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이게 이제 소화기 질환이고요.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조심해서 드실 필요가 있다고요, 전 교수님. 네, 블루베리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져 있어서 적당히 섭취할 때에는 오히려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크론병이나 뭐 염증성 대장염,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환자분들은 오히려 장 증상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블루베리를 과도하게 먹는 것은 오히려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응고제, 와파린이라고 알려져 있고 클로피도 계열의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 블루베리 한 컵에는 28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비타민 K가 들어져 있어서 혈액응고 작용에 함께 작용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살리시살염이 함께 들어 있어서 혈액을 묽게 하고 또 출혈의 위험을 올라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모든 환자분이 다 그러지는 않지만 이런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복용하면서 블루베리를 많이 먹을 경우에는 출혈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서 혹시라도 드시는 분이라면 의사분과 상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블루베리 더 건강하게 먹기 위한 방법 퀴즈로 알아봅니다. 화면 주세요. 블루베리에 묻은 흰 가루는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어떨까요? 그렇지가 않지요. 포도도 왜 깨끗한 거 몸에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그냥 맞아. 씻지 않고 그냥 먹어도 괜찮던데요. 저런 거 꽃가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먹어야 않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이유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네, 그 블루베리의 겉표면에 있는 흰 가루는 당분 성분입니다. 포도 껍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곶감에서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흰 당분 성분이 많을수록 블루베리는 더 달고 영양 성분도 더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분이 가능하면은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세척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오랫동안 물에 담궈 두시는 것보다는 흐르는 물에 찬물에서 헹구듯이 씻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블루베리를 선택하실 때도 이렇게 흰 가루가 많이 있는 그리고 색깔이 진한 블루베리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블루베리는 비타민C와 비타민K가 풍부하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요즘에 아침 식사 대용으로 시리얼을 많이 드시는데요. 여기에 블루베리를 넣어서 드시게 되면 시리얼에 부족할 수 있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공급받으실 수 있어서 좋은 궁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요즘 건강을 위해서 그린색, 녹색 채소를 사용한 샐러드를 많이 드시는데요. 여기에도 생과록 블루베리를 첨가하시거나 혹은 드레싱으로 혹은 블루베리를 갈아서 주스로 같이 드시게 되면 맛과 함께 영양도 또 같이 보충을 하실 수 있는 좋은 궁합입니다. 이외에도 블루베리는요, 다른 기타 베리류 혹은 바나나와 함께 갈아서 건강 스무디나 주스를 만들어서 드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견과류와 함께 드신다면 견과류에 풍부한 오메가3계 지방산과 함께 식이섬유 그리고 비타민을 같이 드실 수 있는 좋은 영양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보통 블루베리 하면은 그냥 생과로만 보통 먹어봤는데 보통, 다른 요리 방법 정도 없을까요? 준비하셨습니다. 생 정도만 저는 알아요. 어떤 거 있을까요? 이거 진짜 쉬운 걸로 해드릴게요. 정말 쉬운 걸로. 당장 해드셔보세요. 네. 블루베리 네.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예. 샐러드. 샐러드. 와. 오케이. 괜찮아.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만들어볼게요. 네네. 네. 그다음에 이거 1:1로 넣으셔도 되고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 뭐 그런 네. 거는 공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트. 네. 요거트. 우유는 넣으면 안 되니까 요거트. 네. 딱 집어넣고. 우유 넣으면 너무 네. 무거지나요? 아니요. 우유는 얘하고 안 맞아서. 안 맞아요. 요거트. 안 넣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요네즈 조금 집어넣고요. 어, 네. 네. 그다음에 그리고요. 뭐예요? 레몬즙. 레몬즙. 네, 좀 넣고요. 네. 네. 그다음에 소금 조금 넣고. 소금 간은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꿀. 꿀. 네. 아, 우리 선생님 그냥 저희 할머니 요리하시는 거하고 비슷하시네. 뭐 대충 한다 이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정감 있게. 네. 정감 있게. 자, 이제 돌리세요. 네, 돌리면 되나요? 돌리면 돼요. 네. 네. 오늘 요리의 포인트를 그냥 돌려. 그냥 돌리면 네, 돼요. 돌려. 그냥. 네. 오. 이것도 곱게 갈아요? 네. 곱게 갈면은 저 넘김이 좋습니다. 인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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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나요? 네, 됐습니다. 들어갑시다. 네, 됐습니다. 네. 이것도 여기다 보주세요, 좀. 네. 자. 그냥 소스는 이것이 끝인가요? 네. 와, 간단해요. 그냥 양념 다 했잖아요. 저는 간단한 게 좋아요. 네. 그렇게 잘하지 못해가지고. 네, 예. 그 다음에. 네. 이거를 위에다 보면요. 네. 아, 저 아름다운 채소 색깔이 망가져서 저는 이렇게. 아. 예. 부족하면 더 넣으시면 네. 되는 오, 거고. 소스를. 네. 소스를 넣고. 네. 그 다음에 각종 채소. 오. 요거는 집에 있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뭐 그냥 이제 파프리카 종류로 했고요. 네. 그 다음에 해산물. 예, 이건 자숙입니다. 오. 네. 자숙이 뭔지 아세요? 자숙하세요. 자숙, 진짜 그거 궁금했어요. 네네네. 이거는 김으로 찐 거예요. 아, 그거. 예. 자숙새우, 자숙. 네네네네네네. 그러면 해먹기도 편해. 아. 하긴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오징어나 새우가 네. 집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넣으시면 돼요. 아, 안 넣어. 네네. 제일 간단합니다. 아, 네. 그런가요? 네. 그래도 해산물 넣고 싶다. 네. 어, 네. 해산물 넣고 비린내 안 나는 네. 그런 먹기 좋고 그런 걸로 살짝 데쳐가지고 아, 넣으시면 돼요. 오징어, 네. 문어, 오징어. 새우. 아, 네. 그래, 일단 뭐 해산물 이런 걸 넣어야 되네요. 네. 안 넣어도 돼요. 아, 안 넣으셔도 돼요. 안 넣으셔도 되고. 네. 어때요? 진짜 같으죠? 와, 네. 그다음에 푸짐해졌어요. 마지막으로 네. 치즈가루까지 집어넣으면 네. 얼마나 좋을까요? 네, 치즈가루 와. 뿌리고 네네. 위에 더 소스 뿌리면 안 돼요? 뿌려도 돼요. 어. 뿌려도 돼요? 네네, 아니 왠지 나 네. 너무 아깝잖아요. 나 많이 그쵸? 남았어. 아니 숟가락으로 좀 해도 되지 않을까? 그냥 해도 되나? 그냥 안 먹어도 되나? 그래, 그냥 네. 그냥 그래, 그냥 드세요. 나 왠지 혼날 것 같아. 아니요, 안 혼나요. 예예, 화끈하다. 네. 아, 화끈하다. 됐어. 이렇게 네. 뿌리고 자, 좀 맛을 봐야겠죠. 네네네. 아,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 그냥 먹어봐도 되는 거죠? 드셔보세요. 와, 이렇게 살짝 이 모양 이렇게 보셔도 돼요. 네. 정말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와. 아, 빛깔도 너무 예쁘고요. 일단 빛깔이 예쁘네요. 네, 네, 막 네. 이렇게 부시기가 아, 싫죠? 네. 제가 퍼드릴게요. 네. 아니, 저는 이렇게 맛있고. 아, 네. 좀 이렇게 버무려서 아~ 치즈랑 이렇게 버무려서 네. 네, 하나 드셔보세요. 일단 빛깔에 네, 네. 압도당하네요. 아, 새우도 있고. 어머! 네. 맛있는 걸 골라가시네요. 네, 저는 네. 이렇게 맛있는 걸 얇게 골라서 드셔보세요. 네. 더 드릴까요? 네. 물로 서지질 않아?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과하고 예. 블루베리 소스가 잘 어울릴 수가 있죠? 예. 새우도 맛있어요. 해산물하고도. 예, 해산물하고도. 새우 꼬리까지 맛있어. 그래요? 아니요. 저는 정말 블루베리랑 뭐 야채나 과일은 좀 맞겠다 싶었는데 의외로 새우랑 이 해산물도 어쩌면 이렇게 깔끔한 맛이 나요. 어, 뭐 양상추, 뭐 치커리 그런 거 집어넣어서 해 드셔도 됩니다. 어떡하죠? 예, 왜요? 너무 맛있어요. 격하게 먹었습니다. 입맛 없을 때 별미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실제로 블루베리를 활용해서 체중 감량에 성공하신 분의 이야기를 화면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경기도 성남시. 안녕하세요. 블루베리로 체중 감량하고 건강까지 챙겼다는 김순애 씨. 저는 블루베리를 먹기 시작한 것은 한 5, 6년 전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철에는 생 블루베리로 먹고 제철이 아닌 시기에는 냉동 블루베리를 365일 먹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냉동실에서 블루베리를 꺼내 뭔가를 준비합니다. 별다른 재료 없이 요거트와 함께 갈아서 만든 건강 주스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블루베리 요거트는 주로 아침 대용으로 먹고 그리고 사이에 간식 시간에 또 한 번씩 먹고 주로 그렇게 먹습니다. 블루베리의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바로 블루베리와 찹쌀을 이용해 만드는 블루베리 밥인데요. 이 보라빛 밥이
체중을 감량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28살 때 첫 아이 출산 마지막 달에부터 시작된 고혈압은 많이 올라갔을 때 200 이상 올라가기도 했고 평상시에는 170-180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고혈압 증상은 뒷머리가 아프고 뒷목이 뻐근하고 양 어깨가 너무 아파서 짓누름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짓눌림이 있고 체중 감량이 고혈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기에 10kg 이상 감량해서 지금은 고혈압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블루베리를 활용한 식단 덕분이었을까요? 10kg 이상 체중 감량에도 요요 증상 없이 수년째 적정 체중을 지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7년 전부터 약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건강을 위한 또 다른 좋은 습관은 바로 직접 키워 먹는 것. 집에 있는 텃밭을 짧게는 2, 3시간, 길게는 5, 6시간까지 가꾸는 걸 좋아합니다. 몸에 좋다는 아로니아를 비롯해 각종 채소를 직접 키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은 블루베리라고요. 좋아하는 블루베리를 텃밭에 키워보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맛도 좋고 건강에 좋은 블루베리를 텃밭에서 건강하게 키워서 제가 직접 따서 먹어볼 생각입니다. 와, 밥상이 온통 보랏빛이네요. 네. 저분은 이제 블루베리로 10kg을 감량을 하시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셨다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이런 보랏빛 식품들이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전 교수님.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한때 많은 부인들이 음식의 색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컬러푸드, 컬러푸드라는 말 많이 맞아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덴마크의 천연 색소 개발 업체인 오테라사에서는 올해 2023년 상반기 식품 시장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색상은 바로 연보라색이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사실은 퍼플푸드, 보라색 식품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입맛을 떨어뜨리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혐오감이 생길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오늘 주인공인 뭐 블루베리, 네. 아로니아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잘 알고 있는 포도, 가지, 그 자색 고구마, 적양파, 적양배추, 비트. 그래서 말할 수 없이 우리가 주변에 퍼플푸드가 굉장히 많은 걸 보실 텐데요. 이런 그러니까. 항염, 항산화 작용을 다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김순애 사례자분들 아까 보시면은 지금 연령엔 오히려 혈압도 올라가고 살이 더 쪄야 될 나이에 혈압도 더 정상화되고 체중도 더 잘 조절이 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옛날에 많은 분들이 이제 녹황색 채소에 더 관심이 많아서 케일이나 뭐 브로콜리에 더 관심이 많았다면 지금은 오히려 퍼플푸드 쪽으로 더 이동하고 있고 사례자분처럼 실제 가드닝을 해서 직접 키우는 것 자체가 또 건강한 생활 습관이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셨을 걸로 보입니다. 네, 정말 컬러푸드 하면은 항산화, 항산화 네. 하면은 컬러푸드 익히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다른 색깔들에 비해서 그래도 보라색은 좀 저희가 주목을 덜 했던 것 같아요, 문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안토시아닌의 활약이 좀 부진한 편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또 주목을 받을 만큼 채소의 활용이 많은 그런 민족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이나 흰색 채소가 대부분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채소나 과일의 색깔 순위는요. 녹색 계열이 단연 1등이고요. 컬러푸드 중에서는 보라색 계열은 꼴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최근 이런 퍼플푸드의 기능성이 많이 알려지면서 점점 이용성은 증가하고 있고요.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의 식탁에 좀 다양한 보라색 요리들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저희 영양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조언입니다. 네. 네.